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제가 오늘 여러 가지 기사를 봤는데 정말 다양한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뭐 아침에 물을 마시는 습관 그리고 잠을 푹 자는 습관. 이렇게 사소한 것이라도 꾸준히 하기 위해서 현명한 습관이 있다면 주식시장에서도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투자자로 가는 지름길, 그 습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식시장에서는 어떠한 습관이 참 좋을까요? 저는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3년 이상 영업이익이 5% 이상 증가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한다면 성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찾아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매일 평일에는 종목 상담 119 함께하는 습관 어떻습니까? 네, 매주 목요일 저녁 6시에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종목상담 119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이 시간 매일매일 시청하는 습관을 들이셔서 꼭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그 지름길을 누구보다 빠르게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보내는 방법 제가 또 차근차근 알려드릴 텐데 오늘 1부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면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화상담 번호는요,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상담 번호는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문자를 보내주실 때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이 세 가지를 꼭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지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자 지금 보내시려고 핸드폰 켜신 분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소통도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올려주시면 황주면 대표님께서 상담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상담하고 나면 제가 이 돌림판 오늘도 힘차게 돌려서 푸짐한 선물을 팡팡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건강한 습관 저희 함께 지켜주시면서 건강한 수익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시간 알차게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황주면 대표님의 교재를 받아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습관일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습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교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연락을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종목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제가 또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난 교재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종목 상담 문자를 보낼 때 황주면 세 글자를 앞에 넣어서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더 올라가고요. 교재 신청도 동시에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종목상담 119 출발! 벌써 목요일이 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많이 또 심란한 하루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 증시가 참 좋지 않았죠. 근데 수요일 날 다행히 우리나라 증시가 열리지 않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것 같은데 항상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민감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많이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온라인 무료 강연회도 준비했습니다. 온라인 무료 강연회는 5월 23일 저녁 8시입니다.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 참여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무료 방송 입장 가능하시고요. 하지만 나는 이런 부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나 바로 입장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포털 사이트에 종목상담 119 방송명이죠. 종목상담 119 검색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종목 상단에 119 인터넷 사이트 화면이 쫙 보여요. 그러면 거기에 무료 방송 당일날 제 사진에 이렇게 내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고은별 아나운서님도 보이시고 쭉 내려보시면 이제 저가 있죠. 그럼 여기 이제 무료 방송 당일날 제 사진에 아래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무료 방송 입장이 가능합니다. 예, 주말에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공부도 하고 또 매일법도 배우시는 전략 예, 가지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제가 시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드릴 것 같은데, 일단은 어려우셨죠? 힘드시죠? 사실 대한민국의 이제 국민주라고 하는 종목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예, 국민주의 두 가지가 예, 삼성전자랑 그 다음에 카카오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랑 네, 카카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요즘에 시세를 잘 못 내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시세를 못 내고 있다 보니까 좀 힘들지 않으시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가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우선주랑 정치 테마주들이 이제 가기 시작을 하죠. 예, 우선주 같은 경우는 대덕전자 1호, 뭐 코리아 서키트 2호B, 그다음에 뭐 대덕 1호 뭐 이런 종목들이 가고 있잖아요. 뭐 상한가를 다 간 모습인데, 우선주들이 가는 건 뭐냐면 결국은 시장 자체가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왜? 우선주라는 것은 우선 권리 주식을 우선주라고 부르거든요. 무엇에 우선하냐면 배당에 우선하고 채권 금리에 우선해요. 그런 노직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 테마주들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기원이라든지 뭐 메커스, 광진인텍 이런 쪽의 종목들이 예, 조금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지금 특별하게 종목들이 갈 게 없다 보니까 결국은 조금 테마주 성격으로 가거나 아니면 우선주 성격으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이제 동일기원이라는 종목인데, 동일기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기 메리트 있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상한가를 간 특별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 칩진 필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용 클러스터라든지 뭐 제전기, 뭐 초음파 센서 뭐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각을 받은 건 사실은 뭐 요즘에 이제 양대 그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재명 테마주와 윤석열 테마주죠.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정치 테마주로 이제 두각을 받게 되면서 상한가를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이 다른 종목보다 조금 더 상한가를 잘 건 모습이 뭐냐면 PBR 때문에 그래요. PBR이라는 것은 청산가치인데, 주식을 다 팔았을 경우 부동산이랑 같이 자본이랑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더 지금 주가가 싸다라는 노직 때문에 그 부분에서 주가가 좀 갔다,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자리구나. 쉽게 접근하면 안 되고 대응과 영역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좀 보고 접근하셔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문의 주시게 되면 지금은 마이너스여도 갈 종목들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지금 리스크 관리해야 될 종목인지에 대해서도 오늘 좀 체크해서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하시는 방법과 또 기타 안내 우리 은별 씨와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별 씨 나와주세요. 여러분들, 황주민 대표님과 함께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잘 놔두셨나요?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 언급, 비트코인의 급락 등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많은 이슈들이 오늘장을 움직였습니다. 오늘장 좀 시무룩한 장세가 펼쳐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과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어떠한 종목이든지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만 찾는다면 내 주식이 어떤 거라도 황금 주식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수와 매도 누구보다 잘 잡아주는 황주민 대표님과 함께 오늘도 한 시간 동안 다양한 종목에 대한 전략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고민들을 보내주시는 거겠죠. 종목 고민 보내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상담 번호는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 상담 번호 두 번째 샵 3772번, 우물정자 3772번입니다. 세 번째로 유튜브 상담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와 유튜브를 통해 고민 보내주시는 분들은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넣어서 보내주셔야지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상담을 황주명 대표님과 함께 한다면 저는 돌림판을 쌩쌩 돌려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께 행복을 드리는 푸짐한 선물을 오늘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울한 장세 시무룩하게 혼자서 방에만 있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종목 고민들 나누면서 내일장은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 다양한 이야기 함께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혼자서 남은 시간 동안 좀 공부도 해보고 싶고 주식시장 혼자서 볼 수 있는 눈을 조금이나마 기르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황주명 대표님의 교재를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황주명 대표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문구나 고민들 어느 문자나 좋습니다. 대표님의 성함 세 글자를 넣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분을 선정한 다음에 교재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장세든 내 기준만 확실하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럼 그 기준 세우로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시장이 많이 좀 복잡하시죠? 힘내시고 테이퍼링은 어쩔 수 없이 와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참 안타깝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노직들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네, 김한성님 반갑습니다. 비 오는 날에 땡땡이 낙타이가 잘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2차전지 장비주 물어보시고 계신 2차전지 장비주는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올려주신 글들이 뭐 많은 종목들 좀 올려주시고 계시네요. 네, 웃음 모습이 좋습니다. 폭풍입질님 반갑습니다. 예, 모두 다 반갑습니다. 제가 못 읽어드린 분들도 예, 모두 다 반갑고요. 뿌리오모님님, 예, 반갑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좀 닉네임이 특이하시네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또 바로 연결해서 예, 종목 상담 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스카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HL 사이언스요. 매스카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5만 5천 원에 10%. 5만 5천 원에 10%. HL사이언스 뭐 들어가기는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아, 건강 보조 식품을 해갖고 들어갔는데 이게 계속 작년에 사는데 이러고 있네요. 그죠? 이게 참 답답하죠. 어떻게 보면. 네네. 근데 이제 그 HL사이언스 네. 그 혹시 그 누가 광고 모델인지 아십니까? 네, 현빈. 아, 그렇죠. 예, 사실 그 현빈이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S급 광고 모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아, 혹시 현빈 좋아하세요? 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왜 S급 광고 모델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냐면 아무데나 그 쉽게 얘기하면은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톱스타는 네. 그만큼 제품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 HSIS는 이제 건기식. 혹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 건강 보조 식품 만드는 건강. 업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나빠서 빠진다라기보다는요 시장에서 부각을 덜 받아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L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턴어라운드 가능한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총이 한 2천억 정도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 3천억까지는 괜찮다라고 봐요. 3천억 정도라고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지금 50%니까 한 지금 4만 원에 50%면 6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5만 5천 원에서 6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1년이 넘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 고난 속에 수익을 주는 좀 못된 종목들이 있어요. 예전에 시젠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고난, 3년의 고난을 줬거든요. 근데 HSI에서 그렇게 큰 고난은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만간에 이제 시장에서 순환매 되다가 올라올 것 같은데 6만 원까지는 갈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종목이 너무 이제 좀 지지부진하고 지루하잖아요, 그죠? 네. 본전에서 좀 정리하시는 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전에. 네, 본전 정리 가능하시고 아니면 3만 8천 원 네. 밑으로 내려오면 추가 매수도 네. 가능하세요, 이 종목은요? 3만 8천 내려오면요? 네네, 밑으로 하면은 지금 자금이 네. 계속해서 들어오는 자리가 어디냐면 제 네. 머니플로우 인덱스로 지금 봐드리고 있는데 제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돈이 들어오는 자리가 요 자리 4만 4천 원,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왔던 자리. 4만 2천 원, 그 다음에 4만 원. 그러니까 한 4만 원대 좀 많이 사고 있어요, 누가 바닥에서. 아, 예. 그러면은 한 3만 8천 원에 사면은 거기보다 10%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5% 싸게 사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대신 이제 5만 5천 원에 전량 매도 의견 제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성공 투자 되시고 또 좋은 선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은배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상담은 괜찮으셨어요? 네네. 네, 저 너무 좋았어요. 다행입니다. 차트를 보니까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네. 꼭 5만 5천 원 그 이상으로 넓게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꼭 기원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려야겠죠, 시청자님.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뭐 시장에 좀 주목을 받아야지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서 주목해 주세요 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네, 한번 힘차게 주목이요? 돌림판 돌려볼게요. 주목 뭐라고요? 주목해 주세요 라고 외쳐주시면 네. 주목해 주세요. 네, 좀 주목해 주세요. 무엇보다 시장의 주목을 받아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네. 양념치킨 세 조각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문자로 네.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시청자님 행복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알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송 보시다가 내 종목도 이거를 좀 고민상담 해도 될까 말까 고민되신다면 그 고민을 그냥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한 시간 동안 황주면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에 대한 전략, 현명한 전략 찾아가는 시간 빠르게 이어가 볼 텐데요. 그렇다면 내 고민 어디로 보내야 하느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화상담인데요. 전화상담 번호는 02-3772-0291번입니다. 두 번째 문자상담 번호가 있습니다. 샵 3772번, 우물정자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황지만 대표님께서 아주아주 디테일한 종목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를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인사, 일상 이야기 좋고요.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은 발빠른 상담과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팡팡 드릴게요. 나는 종목 고민은 좀 이미 해결한 것 같고 나는 좀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러한 분들은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교재를 신청해 주시면 황주면 대표님의 비법이 담긴 저서를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실 때 황주명 세 글자 꼭 넣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분 선정한 다음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재 시청하신 분들은요. 채널 돌리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1부는 황주면 대표님이, 2부는 서용원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그럼 황주면 대표님과 계속해서 종목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지금 문자로 좀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일단은 문자 보내주실 때도 마찬가지로 종목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머니플로 인덱스로 MFI 보조지표입니다. 지금 종목 상담 전화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지금 자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아까 전에 제가 HS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4만 원대 들어왔는지 체크해드리잖아요. 지금은 어느 타이밍에 자금이 유입됐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받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전기차, 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또 제가 좀 구체적으로 또 자금 이탈과 자금 여부, 유입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02-3772-0291번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종목들 올려주시고 계신데 유튜브도 계속해서 보고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글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바로 그럼 종목 체크하면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바다텍 4,050원 5%요. 정확하게 딱 4,050원 5%. 최근에 들어가셨나요? 예. 액면 분할할 때 그때 들어가신 것 같으세요? 제가 주식을 한 지 한 2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네네네네. 모르고 이거 들어갔는데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그렇죠. 영업 이익도 뭐 좀 나고 해갖고 샀는데 지금 빠져가지고. 조금 답답하셔서 전화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 파라텍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소방법에 의한 소방용품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해서도 예, 좀 그 공장 관련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좀 지원을 받고 있죠. 근데 파라텍 같은 경우가 이제 뭐가 문제냐면 최근에 이제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액면 분할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500원짜리가 200원짜리가 됐는데 주식 수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싸지는 효과가 있는 대신에 주식 수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시장이 좋을 때 액면 분할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는 요인이 되고요. 시장이 나쁠 때는 내가 들고 있는 주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좀 주식 수를 좀 줄이고 싶어 하는 심리적 요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파라텍이 뭐 위치가 높다 낮다라고 평가했을 때는 그렇게 높은 구간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고점 대비 한 반토막 났거든요. 주식 자체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대까지는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한번 자금이 유입이 되긴 했습니다. 액면 분할 이후에 액면 분할이기 때문에 MFI가 잘 맞지는 않지만 3,600원 정도의 자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차트를 만들고 나서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자, 이 주식은 액면 분할하고 나서 예전과 같이, 예전에도 카카오를 잠시 보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액면 분할하고 나서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예. 만약에 파라텍도 올라오게 되면 정리의 수순으로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4,050원이 본전이시잖아요.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4,050원 본전에 좀 전량 매도하시길 바라겠고요. 손절 라인은 3,100원 제시드리겠는데 물량 많지 않으니까 좀 지켜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4,050원. 알겠습니다. 전량 매도하시고요. 다음에 조금 더 여유로운 종목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좋은 선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청자님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좀 챙겨드리겠습니다. 잘 뽑아주세요. 네, 잘 뽑아드릴게요, 우리 청자님. 우리 청자님 상담은 좀 시원하게 좀 해결이 되셨나요, 답답함이? 네,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제가 우리 시청자님의 지금 마음을 대변해서 돌림판을 한번 돌려볼게요. 아주 속 시원하다.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시청자님께 시원한 선물도 하나가 들어가길 바라면서 돌림판을 돌려봤는데요. 제가 외쳐서 그런가요?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제 응원의 메시지가 나오면요. 저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시면 제가 돌림판을 한번 더 돌리거든요. 혹시 가위바위보 하실 준비가 되셨을까요? 예. 네, 한번 준비가 되셨으면 하나, 둘, 셋 제가 외치면요. 주먹, 가위, 보 중에 하나를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먹. 우리 청자님 안타깝게도 제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꼭 수익으로 잘 나오시고 나머지 95% 비중 종목들도 수익 실현 잘 하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청자님 화이팅 하세요. 예. 네,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119 오늘도 한 분 한 분씩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돌림판 돌리는 시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유튜브 상담 환영합니다. 전화 상담은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 우물정자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환영합니다. 최대한 많은 방법을 통해서 고민을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가니까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상담 끝나고 나면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다음번엔 꼭 좋은 거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지면 대표님의 교재 난 그게 탐난다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샵 3772번으로 문자만 하나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정말 정말 간단하죠? 대신에 보내주실 때 황주명 세 글자를 넣어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간다는 점도 참고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을 찾으러 또 다시 떠나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또 지금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세베토님이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목소리가 힘이 없어 보이네요. 이렇게 올려주시니까 제가 목소리 좀 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고운발님이 고은 발림이시죠? 별림이 아니라. 네. 배고파서 힘이 없겠죠?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근데, 감사합니다. 별림공주님. 뭐, 좋은 상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물론, 지금 제가 좀, 이렇게 뭐, 힘이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 취업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진짜 식사는 안 하고 와요. 왜냐면,
식사를 하고 오면 말할 때 호흡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방송 한 2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식사를 좀 덜 하긴 했습니다. 또 어떻게 또 귀신같이 앓으셨네요. 감사하고요. 또 우리 종목들 또 바로바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또 시청자님이 딱 10 넘겨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호롱인더. 아, 일단 종목 좋습니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57,300원에 15%입니다. 57,300원에 15%. 네. 네네.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는요? 아, 호롱인더가 옛날에 사가지고 제가 좀 물렸었거든요. 네네네. 그 한 6만 원 중반대이게 됐는데 폴더폰 네. 그 하는데 거기에 제가 중점을 두고 들어갔었는데 네. 6만 후반대 들어가가지고 잠깐 났던 겁니다. 이거 좋은 종목인 게요. 말씀하셨다시피 종목이 좋다 보니까 막 들어가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학 소재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타이어 코드라고 해서 타이어도 들어가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시장에서 굉장히 좀 핫한 이슈들이 있는데 요즘에 배당도 많이 받아보셨겠네요. 코롱인더로요. 네네. 배당. 배당이 좋은데 이 종목은. 네네. 배당을 거의 1,000원 줘요. 1,000원. 그러니까 배당률이 좋은데요. 6만 원일 경우에 배당을 계산하면은 한 1.5% 정도 되네요. 그죠? 배당률이 1.5% 정도. 그러니까 들고만 있어도 이 종목은 배당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항상 매력적인 종목 중에 하나로 이제 꼽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최근에 이제 타이어 코드라고 해서 그 타이어에 들어가는 그 종이 섬유 그걸 또 코롱인더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 이익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는 뭐 58,000원, 6만 원 크게 걱정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매수가 대비 이제 또 크게 뭐 안 올라가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한 6만 5천원, 7만 원. 7만 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나쁘지가 않아요. 1,000원 배당이면은 그래도 한 1.4% 정도 되니까 제가 볼 때 목표가는 7에서 8만 원까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길게 보셔도 되나요? 네네. 그러면 한 7만 원까지 8만 원까지 보시고요. 8만 네. 원에도 목표가 잡아드리고 그다음에 5만 원 밑으로 들어오면 배당률이 2%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 은행에 저금하는 것보다 이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5만 원 밑으로는 추가 매수 가능. 8만 원은 매도. 그리고 항상 이 종목은 5만 원 밑에서 딱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 배당도 받고 또 6, 7만 원 가면 또 팔고 이 종목이에요. 이제 로직 좀 이해 가시나요? 네네네. 예, 배당 종목들은 좀 메리트 있는 것들 이런 로직들도 고민해보시면 좋고 이게 왜 배당에 대한 우려감도 크게 없냐면 일단은 시장에서 지금 실적 계속 좋아지잖아요, 그죠? 최대 실적 가고 네.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항상 맹쾌한 상담 너무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시고요. 좋은 성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좋은 선물 네, 가득하세요. 은배 씨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은배 씨 안녕하세요. 네, 배당의 수익까지 정말 좋은 종목 매수 잘하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기운이 너무 좋으셔서 이렇게 수익도 잘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기분 좋은 목소리로 종목 상담 밀리고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면 제가 돌림판 한번 힘차게 돌려볼게요. 네네. 종목 상담 밀리고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돌려볼게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화이팅 해주시니까 힘이 더더욱 넘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아우,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문자로 선물 발송되고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커피 여유롭게 한 잔 드시면서 수익도 많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들과 한 분 한 분 맞춤형 전략을 찾아가는 시간 종목 상담 119 전략도 찾아가고 선물도 찾아가고 일석이조의 시간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저희 전화 상담은요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3772번 샵3772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여러분의 고민 보내주시면요 상담 도와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홍지민 대표님의 교재가 나온 더욱더 탐난다 너무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정말 정말 간단합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 황주명 세 글자를 꼭 넣어서 보내주세요.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갑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분 발표하니까요. 꿀팁들 많이 얻어가시고 책까지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황주명 대표님의 종목 상담 또 빠르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항상 그 신나는 에너지 주는 청년님들이 있으셔서 제가 방송 올 때마다 참 즐겁습니다. 에너지가 없다가 오히려 이게 참 수통 방송이잖아요, 그죠? 개인 투자분들이 또 힘을 주시게 되면 또 저도 파이팅해서 또 즐겁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문의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도중 비중이고요. 네. 예, 15%입니다. 15%고 네. 10만 9천 원. 도전 비중. 뭐 이 종목 10만 9천 원의 비중 15%.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 자꾸 탭에서 주식 박람 올라간다 하고 못하기도 한 그래서 15% 됐는데 네네. 작년부터 10만 원 가격이 힘든 줄 안 가네요. 꽤 오래 걸리네요. 네, 도전비존 네, 맞습니다. 도전비존 같은 경우 말씀하셨다시피 회사는 굉장히 좋은데 좀 높게 사신 부분이 문제인데 도전비존의 가장 핵심은 그 ERP 시스템입니다. 제가 20대 때만 해도 ERP 전사적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큰 부분이 없었는데 요즘에는요 많은 회사들이 ERP라고 전사적 관리 시스템, 즉 경영정보 시스템 MIS를 쓰고 있는 건데 이 ERP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효율성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회계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회계에서 도전 비중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핵심적이고 시장도 점차적으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뭐 워낙 모든 장부들에 대해서 통계와 데이터와 베이스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주가는 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지금 시총이 2조 5천억인데 이 종목은 3조 이상 갔을 경우에 좀 다소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셨던 11만 원짜리까지는 다시 갈 걸로 보여요. 아프리카 TV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회사가 성장하다 보니까 또 신고가로 넘어가잖아요. 고와 같은 관점으로 이 종목도 11만 원까지는 무난히 갈 것 같다. 목표가 11만 원 좀 제시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7만 원 제시드리겠는데 오히려 7만 원 언저리가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1만 원 목표가 제시드리고 이 회사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회사 자체가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고 펀더멘탈도 좋기 때문에 목표가 11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말 믿겠습니다. 다른 점은 계속 안 맞아요. 간다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네, 성공 투자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좋은 선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굉장히 탄탄한 종목 갖고 계신데 제가 이번에는 듬직한 선물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제가 돌림판 돌려서 한번 선물 드릴게요. 도너리 BMP 한번 힘차게 외치면서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도너리 BMP! BMP!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과연 선물은 어떤 게 나올지. 오늘 커피 많이 나오네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문자로 선물 발송되니까 한 달 정도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고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네, 해피하세요. 예.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하는 저희 종목상담 119. 와, 정말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현명한 전략을 찾아갈 때마다 제가 더 뿌듯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종목상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전화상담 02-3772-0291번,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어느 방법이라도 여러분들의 고민 보내주시면요. 현명한 전략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주명 대표님의 교재가 더욱 탐난다라고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실 때 황주명 세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교재 당첨 확률 올라가고요. 이 시간에만 신청 가능하고 이 시간에만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언제나 좋은 수익 함께 하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뭐 상한가 양님께서 뭐 이런 글도 올려주셨네요. 황 대표님은 한국의 뭐 주윤발이다. 그랬더니 폭풍 입질님께 성냥개비 하나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마음씨가 좋아서 주윤발이다. 근데 또 있던 분이 또 이런 말을 하시네요. 총알이 너무 빨라서 황 대표님을 못 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쨌든 이렇게 소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마음씨. 네, 좋은 글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 문자랑 유튜브 많이 보내주시고 계셔서 일단 문자 먼저 빨리 좀 체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9232님, 예, 9232님께서 중앙에너비스 종목 보내주셨어요. 매수가 2만 700원 5%, 꼭 도와주세요라고 보내주셨네요. 손절해야 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2만 700원, 사실 유가 관련 주거든요. 아직 유가가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사실 유가는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국지전이 좀 남았어요.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올 만큼 왔어요.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2만 700원이 다시 오면 전량 매도 드릴게요. 그냥 2만 700원에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16,100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앙에너비스는 유가 관련된 종목에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유가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0194님께서 볼게요. 짐 매트릭스라는 종목인데 17,100원에 20% 부탁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짐 매트릭스 같은 경우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좀 많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종목일 것 같은데 사실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개인 투자분들께서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사실 많죠. 근데 이제 바이러스 백신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뭐 백스텍이라는 게 이제 투자사 중에 나스닥 상장 기대감도 있었고 뭐 이런 모멘텀들이 있는데 지금 자금이 들어오는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차트 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 코로나 이슈도 있고 뭐 다양한데 지금 자금 이탈이 아직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자금이 들어왔던 자리를 보게 되면 2만 원대 한번 들어오고요. 여긴 좀 제대로 들어왔네요. 그 자리가 11,000원, 1,500원, 1,500원에 들어왔는데 2만 원까지 갔으면 100% 수익이 나긴 했거든요. 바닥에서 들어온 자금이 다시 차익 실현할 때가 됐죠, 사실은. 그러면 지금 여기 다시 지금 머니플로 인덱스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자금 이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17,100원에 매수하신 부분을 다시 보셨을 때는 본전에서 매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전에 자꾸 본전 매도가 나와서 좀 안타깝습니다. 17,100원에서 본전 매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 원이랑 2만 원 사이에서 매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5,000원부터 저항이 좀 보여서 그래요.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조금 깊네요. 1,700원이 잡혀서 이게 손절이 그럼 70% 가까이, 아니 50% 가까이 나오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손절 라인 짧게 잡게 된다면 12,000원 제시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전 매도 전략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문자에 대한 종목들은 좀 체크해드렸고 유튜브도 좀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좀 체크하고 있는데 홍만기님, 홍만기님의 종목 같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컨트롤스 22,300원, 비중 30%입니다. 황정명 전문가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좀 보내주셨네요. 예, 인지컨트롤스 뭐 요즘에 워낙 관련돼서 종목들이 많이 상하폭이 크다 보니까 오늘 14% 손실은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그 하락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니까. 근데 인지컨트롤스 같은 경우도 오늘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시장에서 툭 밀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수소연료주, 수소연료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수소연료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왜 빠지냐 이렇게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본질의 가치가 영업이익이 잘 나오지는 않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더 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던 수급이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돈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내일도 한 번 더 음봉은 나올 것 같아요. 내일도 한 번 더 음봉은 나오고 멈추는 자리가 17,500원 정도에서 멈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될 것 같아요.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수소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작은 차는 전기차로 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수소차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 대형차들 이런 쪽 수소차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로직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목표가는 지금 매수했던 가격이 22,300원, 22,000원에 매도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17,500원 제시드리겠는데 좀 길게 보시면 전기차 다음으로 수소차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드리고요. 또 세 분 다 좋은 수익과 좋은 선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오늘 문자 두 분, 유튜브 한 분께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돌림판 돌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9232번님 중앙 에비너스 상담 받으셨는데요. 2700원에 5% 매수하셨다고 상담 남겨주셨어요. 손절 고민하셨는데 본전에 전량 매도하시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매수가 정리 잘 하시고요.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매수가 정리 화이팅! 과연 우리 돌림판이는 어떠한 걸 나올까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수익 실현하지 못하시는 만큼 돌림판으로 선물을 아메리카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우리 전략 잡아주신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선물은 저희가 문자로 가는데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 시청자님 빠르게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0193번님 진매트릭스 상담을 받으셨고요. 힘차게 돌림판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과연 선물은 오늘 좀 아메리카노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다른 선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선물은 햄버거 세트가 당첨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풍족하게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고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되신 홍만기님이십니다. 인지컨트롤스 상담 받으셨는데 전기차 다음에 수소차의 시장이 힘차게 다가오길 바라면서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아자, 아자, 가자! 과연 어떠한 선물이 우리 시청자님께 나올까요? 지금 두 번 다 좋은 선물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님 꼭 수소차 수익으로 나올 수 있길 바라면서 우리 시청자님 수익 실현 잘하시고 장중 대응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로 당첨되신 분들은요 저희에게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한 달 정도 기다려주셨을 때 선물 발송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교재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교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재 신청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황주명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황주면 대표님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알아볼게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좀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좀 바닥에 있는 종목 몇 개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전일 저번 주죠. 저번 주에는 100원 때문에 매수가 안 된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카카오 게임즈 먼저 좀 리뷰하고요. 그다음에 봐야 될 종목 시장 전략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퍼블리싱 회사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가 퍼블리싱 회사를 굉장히 좋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은 개발사는 만약 게임이 실패하면 너무나 큰 타격을 받습니다. 투자금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퍼블리싱사는 유통사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덜하고요. 영업이익이 500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크래프톤의 배틀크라운드 서비스를 통해서 장기간 PC방 점유율 상위권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 자, 지금 매수가는 5만 원 지속치 드릴게요. 그리고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만 원 이렇게 드리면서 저번 주 거 리뷰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괜찮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 좀 덜 오른 제약바이오 그 종목 하나 좀 체크해서 갖고 왔는데 슈원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슈원스. 사실 슈원스라는 종목은 개인 투자분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아직 자금은 뭐 들어온 거가 그대로 나가진 않았고요. 예, 제가 이제 보는 부분이 이제 웨어러블 국내 최초로 인슐린 관련해서 펌프를 만들었어요. 보톡스 관련주로 투자를 좀 받았습니다. 보톡스 관련된 종목으로 좀 투자를 받았고 보톡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쓰이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 요즘 여성분들 또 남성분들도 요즘 보톡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꾸준한 실적을 좀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핵심 그 키워드가 보톡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작년도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슈원스 글로벌이라고 스포트리크 관련해가지고 러시아 쪽에 그 쉽게 얘기하면은 코로나 치료제죠. 그 관련해서 슈원스 글로벌 최대 주주입니다. 유통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두각을 갖고 있고요. 매수가는 급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내려와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한 6만 3천 원 정도? 예, 무난한 것 같아요. 매수가 6만 3천 원이면. 그리고 목표가는 8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순저가는 5만 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시장 자체가 조금 다변성이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하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지금 종목적인 제시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 전망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결국은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거든요.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좁아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돈을 많이 풀었던 그 자금들을 이제는 회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금들이 점점 더 다시 정부로 들어가게 되고 중앙 집권화되면서 모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부분이 어떠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 결국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더욱더 두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개별주적인 부분들을 볼 때도 결국 지금은 운으로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다. 실적주 위주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뭐 한 번에 이렇게 팍 사야겠다. 내가 이번에 인생을 바꿔서 사야겠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분할로 매수해서 집중하실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시장 자체에 대해서 리스크를 좀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실적주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이고 테이퍼링은 온다. 그리고 이번에 기재부 쪽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타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요즘에는 그 지도를 만들어드리거든요. 무료로 지도를 좀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제 주식 투자주들하고 해서 제가 직접 만든 지도를 매일 아침마다 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보시게 되면은 QR코드로 찍어서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문자 43771로 황주명 입력까지 전송해 주시면 매일 아침 전일자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왜 급등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인드맵이라고 하죠. 주식투자 마인드맵처럼 주식투자 맵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주시장이라는 것이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데 그 위기와 기회를 잘 활용하려면 정보를 잘 가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시장은요 주먹구구식 투자 안 된다 실적주를 보시자라는 부분으로 제가 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입니다. 다음 주 내일인데 내일 같은 경우 지금 미국 증시가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반복해드렸다는 부분 참고하시고 슈원스라든지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혹은 롯데정보통신처럼 바닥에 있는 종목들 혹은 내용 펀더멘탈적인 종목들이 좀 좋은 종목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했고요. 그 다음에 또 부족한 부분들 또 정리하는 부분들은 우리 은별 씨가 함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들 황주명 대표님과 함께한 종목상담 119 1부 유익한 시간 보내셨을까요? 오늘 저희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 교재도 선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재 당첨자분 지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첨자분들 다섯 분 번호 아래에 나가고 있고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저희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성함과 주소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교재 발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주식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저희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 2고요. 지금은 1부입니다. 잠시 후 7시부터 2부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2부에는 서용훈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그럼 조금만 쉬시고 잠시 후에 저희 만나 뵐게요. 여러분들 안녕.